저는 디지털 화면의 최소 단위 픽셀과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조합합니다. 픽셀을 기반으로 표현의 영역을 확장하는 추미림 작가입니다. 픽셀이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큰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에 매력을 느꼈고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죠. 저는 주로 저와 관련된 도시를 작품으로 담는데 문득 예전에 살았던 프랑스의 삶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우연히 위성지도를 통해 보게 되었는데 제가 살았던 동네가 마치 픽셀로 연결된 것 같았죠. 이때부터 인공위성의 시선을 빌려 활동을 이어오고 있어요. 위성의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면 매일 보는 풍경도 느낌이 다르고 표현의 영역도 무한해지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의 위성 기술이 더욱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위성의 눈도 각각의 형식이 다르다는 게 무척 신기했거든요. 보통 맑은 날에 위성 사진만 본 것 같은데 열 감지 형식으로 본 풍경은 마치 추상화 같더라고요. 이번 콜라보레이션 작업은 하나 시스템이 위성의 눈으로 미래를 확장하는 것처럼 저 역시 다양한 재료를 선택해 작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관점을 넓힌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것을 가장 낯설게 바라보는 순간이 되었으면 해요. 텅 빈 벽면에 채워질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 시스템의 위성의 눈은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햇볕 아래 세상을 보는 EO, 깜깜한 한밤중에도 세상을 담는 IR, 어떠한 기상 조건에도 세상을 관측하는 SAR, 이 세 가지 기술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는 것도 특별했죠. 하나 시스템의 세 가지 위성의 눈을 통해 바라본 도시의 모습을 재해석해 작업했는데요. 제가 보고 느꼈던 도시 풍경의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컴퓨터의 픽셀로 작업하고 종이로 옮겼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오려서 비어진 픽셀 부분을 아크릴 물감으로 계속해서 찍어갔죠. 그림이 마냥 평면에 머무는 것이 아닌 공간의 확장을 위해서 시트지를 이용해 벽면에 설치했는데요.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위해 제작한 영상을 더해 하나 시스템의 위성과 도전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특히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위성 아이콘은 미래에 대한 기대이기도 한데요. 하나 시스템에서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초소형 SAR 위성이 내년에 발사된다면 그땐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가능성을 믿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의미니까요. 자신만의 기술로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는 것, 누가 할 수 있을까요?